저는 대학교 3학년 때, 1997년 IMF가 터졌을 때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졸업반이었을 때 네. 대신증권 프로그램 경진대회에 나가서 오, 금상을 네. 탔고요. 와. 예, 그래서 네. KT에 입사해서 전략기획실, 재무실,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BC카드, K뱅크 네. 이런 데서 근무를 하면서 총 18년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예. 오. 그래서 이제 대신증권 프로그램 경진대회에 나가면서 이제 기술 네네. 분석의 끝을 봤다라고 자부할 수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재무 분석의 끝을 아, 보았고, 네네네. 그다음에 BC카드, K뱅크에서 신사업을 하면서 네네네. 시장 분석, 뭐 오. 미래 예측, 뭐 아니면 네네네네. 이제 주주 분석 네. 이런 거에 끝을 봤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야, 모든 걸다 경험하신. 꼭 모든 거라고는 볼수 없죠. 네. 그럼 이제 97년도에 IMF 터지자 주식투자 시작하셔서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때 혹시 주식시장이 또 어떤지 기억나세요? 주식시장이 네. 그 97년도 여름에 1000을 넘어갔다가 네. IMF가 터졌다. 근데 네. IMF가 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네. 그러고서 주식이 갑자기 500 이하로 확 떨어졌어요. 네. 예. 그럼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는 예. 이러다 300 가는 거 아니야? 200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 어떻게 기회라는 거 아셨어요? 그 전에 네. 94년도에 네. 또 1000을 넘어갔다가 네. 500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네네. 나서 다시 97년도에 다시 네. 1000을 넘어갔으니까 다시 또1000 가겠지 하면서 이제 그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이제 얼마까지 떨어졌을 때부터 투자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 500 정도 떨어졌을 때 투자를 네. 시작을 했어요. 그럼 그 뒤로 좀 내려가고 다시 반등해서 그렇죠. 올라갔겠네요? 예. 아, 그러시구나. 더 끔찍한 경험들을 했죠. 280까지 아, 네. 사시고도 절반이 또. 내려갔었죠.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 졸업반 때 이제 대신증권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차지하셨잖아요. 예. 근데 증권사를 안 가시고 어떻게 KT 전략기획실을 가셨어요? 그때 이제 대신증권에서 이제 취직 특전이 있었어요. 네네. 그 수상자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근데 저는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IT로 갈 거를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증권사를 간다면 애널리스트가 되거나 아니면 제가 네네. 트레이딩을 직접 하고 싶었는데 네네. 그 IT로는 가기 싫습니다 하니까 그 네. 대신증권에 계신 인사 담당자가 제가 원하는 대로 보내준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당시에는 그 증권사 근무라는 게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았습니다. 예, 아. 꼭 예, 도박장에 가서 일하는 것 아,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네. 예, KT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네. 한국통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남보기에 괜찮은 그런 거를 네.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아. 이때. 또 전략기획실이니까. 아니요, 네. 전략기획실은 이제 거기서 이제 열심히 아, 이력서를 또 네. 입사해서 또그 좋은 옮기신 곳으로 가기 거구나. 위해 엄청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그 기술 분석의 끝을 보셨다고 했잖아요. 예. 이 기술 분석의 끝을 봤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기술 분석은 대부분 네. 이제 수치로 과거의 가격의 수치를 가지고 네. 미래의 가격을 예측하는 그런 건데요. 네네네. 일단 산업공학과를 제가 나왔는데 네. 산업공학과는 확률 통계를 가지고 마법을 부리는 곳입니다. 오, 예, 네네. 그 굉장히 응용을 많이 해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과인데 네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거기 증권사 API까지 받았으니까요. 오, 그래가지고 네네. 이렇게도 분석해보고 저렇게도 분석해보고 네. 예,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분석을 다 적용을 해보고 네네. 해본 결과 네. 아, 이렇구나라는 결론을 얻은 거죠. 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나름의 결론을 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혹시 그 결론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내려갈 때 사서 올라갈 때 팔아랍니다. 내려갈 때서 올라갈 때 네, 팔아라. 그게 아, 결론입니다. 책제목. 책제목이 아, 그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네. 진리에 가까운 얘기예요. 근데 이제 내려갈 때는 이제 더 내려가고 못 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려갈 때 이게 어디가 바닥인지 어떻게 사나요? 그 이겨내고 아. 두려움을 이겨내고 사는 네네. 거죠. 아. 내려갈 때 두려움을 네. 이겨내고 사면 네. 더 내려가요. 네. 더 내려가는데 네. 더 내려가도 버티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다시 올라온다라는 언젠간 말씀이시죠? 올라옵니다. 아. 반드시 올라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재무 분석의 끝을 봤다.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공대 출신인데 네.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얻은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네네. 절자진을 잘 포장을 해서 네. 재무부서를 갔는데 재무를 네. 사실상 잘 모르잖아요. 그쵸, 모르죠. 얼마나 열심히 아, 공부했겠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아. 열심히 공부해서 네. 이걸로 뭔가 미래를 예측해 보려고 했는데 네네. 재무로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오. 그 회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네네네. 하지만 그렇다고 미래가 보장되는 건 아니더라. 아,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재무제표를 보지만 예. 그걸 통해서 뭔가 미래의 주가를 예측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아,
과거는 과거일 네. 뿐입니다. 그럼 이 재무 분석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뭐 가치 투자와 연결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네. 이 재무 분석의 공부는 어느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책에 써놓은 정도만 알면 되겠다라고 아. 생각을 한 거죠. 네. 아. 제가 책에 써놓은 게 어떤 거냐면은 네네. 저도 막 뭔가 더 좋은 성과를 내려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 네네. 하고 나니까 성공했든 네. 실패했든 아 이건 알 필요가 없었구나라는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알았어야 되는 부분이구나. 네네네. 예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 건 아니지만 이건 네네. 꼭 알고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구나 네네. 하는 것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아. 예. 딱 그만큼만 알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뭐 깊이 있게 이걸 뭐 회계사처럼 막 공부할 필요 없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예. 아. 시장 분석은 말 그대로 그 기업이 속한 산업 분야의 뭐 시장 분석일 것 같고 네. 미래 분석은 뭐 전망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주주 분석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나요? 일단 네. 이 주식 시장에서 참여자가 누구냐면은 네. 대주주, 대주주와 기관 네. 투자자, 네. 개인 투자자 네. 이 세 개의 그룹입니다. 네. 이 세 개의 그룹이 도대체 네. 이 행동을 왜 했을까? 아. 이걸 분석하는 거죠. 지금 기관 투자자가 이걸 왜 했을까? 네. 개인이 지금 왜 샀을까? 왜 팔았을까? 네. 이런 것들을 네. 분석해서, 네. 아, 하면서 아이디어가 나오죠. 거기서. 아, 그냥 그들이 네.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서 그 이유를 분석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아, 이 사람 어떻게 보고 있구나. 네. 난 어떻게 해야겠다는 왜 샀구나. 나오지. 얘가 왜 팔았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잘 안 보잖아요. 근데. 네, 그쵸, 그쵸. 네. 그 이제 제가 책을 처음 딱 읽었을 때 그 책의 프롤로그인가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평범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처음에 이제 특히 이제 주식 투자 책에서 대부분은 이제 나 얼마 벌었다 예. 이런 얘기를 하기 쉬운데 예. 평범함을 왜 얘기하신 거예요? 그 저도 이제 주식 투자 책을 쓰면서 네. 이제 책을 쓴 이유는 사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쓴 것인데. 네네네. 쓰다 보면 그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내가 얼마 벌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걸 오픈하고 싶고. 그렇죠. 예. 그걸 과시하고 싶어. 그쵸, 그쵸. 이건데 네. 사실 그럼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주식 투자를 한 건가? 아, 아니었거든요. 저는 네. 예, 집을 사고 싶었습니다. 강남에서 아. 살고 싶었어요. 그게 끝이에요, 사실. 아. 강남에서 살고 싶었고 네. 제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한 충분한 좀 수익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욕심도 많지 않아요. 네. 생활비 좀 벌면 되지. 네네. 라는 정도만 하고 했는데 네네. 책을 쓴다고 해서 이걸 막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네. 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은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거고 예, 예. 이제 이걸 또 알려주고 싶어서 이제 책을 쓰신 거다 말씀이시죠? 예. 그럼 작가님이 이제 결론을 내리시기에 우리 작가님의 평범함이겠죠? 네. 예, 대한민국의 평범함이라기보다는 예,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예. 평범함이죠. 작가님의 평범함은 그 평범한 삶을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했나요? 이게 시대에 따라 달라요. 네네. 제가 평범함을 분석을 했던 네. 2001년에는 네. 5억 정도 있으면 됐어요. 오, 5억에 네. 월수 300만 있으면 됐는데 오, 네, 네. 2021년이 돼서 좋아 얼마 필요하지? 그러니까 네. 25억에 월수 600이 필요합니다. 아, 그거가 네. 이제 통계청에 나와요. 가계 수지에 네, 네, 네. 보통 가구 원당 네. 가구 원이 한 명인 경우 두 명인 경우 이게 얼마만큼 쓴다 이런 네네, 거가 있어요. 네네네. 예, 저희 집 6인 가구니까 6인 네. 가구 한 600만 원 쓰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이제 25억에 600만 원 정도가 이제 작가님이 생각하신 평범함이었다. 거죠, 예. 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투자로서 이제 이 평범한 삶을 사시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 정도는 네. 살고 있죠. 네. 그 이제 요즘에 사실 이제 최근 5년간 이제 부동산까지 엄청 올랐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투자하면 보통 이제 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네. 작가님은 주식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예. 다른 투자에 비해서 주식 투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 전세비도 없었어요. 그 전세비도 네. 없었으니까 네네네. 이거를 주식을 가지고 진짜 네. 승부를 낸 거죠. 막 2천만 원, 4천만 원 만들어서 4천을 8천으로 만들어 네. 8천을 네. 1억 6천으로 만들어서 근데 1억 넘어가니까 네. 단타가 잘 안 통하네 네. 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선 네. 근데 1억이 딱 넘어가니까 네. 부동산을 하고 싶어요. 네, 일단 네. 집이 있는 게 좋고 네, 네, 네. 덩치가 크고 네. 집을 사면 아니 집이 오피스텔이라는 걸 사잖아요. 네, 네. 그러면 건물주 대접을 받습니다. 그쵸. 예. 저 건물이 내 거야. 네, 네, 네. 예, 허세가 들어갑니다. 근데 상가 투자, 오피스텔 투자, 갭 투자 다 해봤는데 네, 네, 네. 그 성과가 네. 좋지 않더라고요. 주식에 비해서 훨씬 안 좋더라고요. 부동산 투자를 하셨었는데 네. 주식에 비해서는 별로 재미 못 봤다. 그렇습니다. 물론 네.
재미 본 분들도 계십니다. 네, 네, 네. 제가 잘못했겠죠. 네. 그럼 다른 투자에 비해서 주식 투자 가는 장점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시드머니가 작게 시작하면 할 수 있다. 저는 한 1,000만 원으로 항상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어, 네, 네. 근데 부동산은 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세금도 많고. 천도 천으로도 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거는 이제 굉장히 경우의 수가 작고요. 네, 네. 어렵습니다. 네. 예. 근데 주식은 1,0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시작을 할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정보가 네. 투명합니다. 오. 공시가 있잖아요. 공시. 네, 네, 네. 예. 공시를 반드시 중요한 사항은 이 투자자에게 알려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어요. 도대체 저는 부동산 뉴스를 봐도 그렇고 다른 뉴스들을 그쵸. 봤을 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쵸. 예.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예, 단순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가격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네네네. 주가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수수료도 네. 작고 세금도 작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쵸. 수수료도 크고. 그렇죠. 예. 수익률 계산이 안 돼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이제 주식 투자 하면은 네. 이제 돈 버는 사람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미공개 정보 네. 이용해서 이제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거든요. 예. 작가님이 근데 굉장히 주식시장 투명하다. 네. 이 미공개 정보 내부 정보 이용해서 뭐 돈을 번다 주식 투자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저도 이제 KT에서 네. 재무 부서면은 그 핵심 부서거든요. 전략기획실, 네, 재무실. 네. 그럼 뭔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네네네. 없습니다. 없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게 비밀이에요. 네, 없어요. 그럴 만한 거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진짜 그 KT라는 기업에서 핵심 부서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투자에 뭔가 연결시켜만 정보는 예.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정보더라.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부 미공개 정보 이런 거는 예. 사실 이런 거 투자에서는 뭐 돈을 벌기 어렵다.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작가님 그 책에 보니까 이 증권사를 선택하는 방법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써주셨더라고요. 예. 보통 이런 거는 별로 쓰지 않거든요. 예. 증권사를 선택하는 방법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나요? 일단 그걸 쓴 이유는 네네. 이제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좀 잘한다라는 그 알려지면서 네네.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아 어디 거 사야 되냐? 예. 그래서 예.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게 하려고 했었고요. 아, 네네. 예. 자기가 쓰기 편한 거 쓰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쓰기 편한 특히 거. 네. 매매하기 편한 거. 매매하기 예. 편한 거. 네. 그러니까 사는 거가 편하고 네네. 파는 게 편해야 됩니다. 예. 그럼 이게 뭐 HTS나 MTS 예. 별로 봤을 때 예. 이게 뭐 사고 파는 게 뭐 얼마나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많이 다른가요, 실제로? 다릅니다. 예. 어떤 다릅니다. 점에서 좀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에서 뭘 하면은요. 네네네. 매수를 하면은요. 네. 비밀번호를 먼저 넣고 네네. 그다음에 수량을 찍고 네네. 그다음에 가격을 찍고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매수하기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아, 네. 그러면은 사실상 물량은 잘 안 바꾸고 가격만 바꾸는데. 그쵸, 그쵸. 예. 가격만 그 가격만 바꾸면 다시 계속 아. 누르면은 매수하고 또 가격도 바꾸고 또 매수하고 이렇게 하면 되게 만들어 놓죠. 아. 왜 다시 처음부터 비밀번호 입력하고 다시 아. 가격 입력하고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다 보니까 그걸 잘 안 쓰게 되고 아. 잘 안 쓰게 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은 네네. 에이 귀찮아 한 번에 사람이 네.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아, 예,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이게 진짜 뭐 프로세스 뭐 A가 먼저냐 B가 먼저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A가 먼저인 것과 B가 먼저인 차이가 크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개인 취향이고 그렇죠, 그렇죠. 다른 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네. 각자 자기가 써보고 네. 제일 편안한 걸 써라. 네. 예. 자기가 이제 투자 스타일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네. 가장 편리하게 느끼는 걸 쓰면 된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업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때 많이 쓰는 게 아마 네이버 증권인 네. 것 같아요. 이 네이버 증권에는 정말 뭐 저도 많이 봅니다만 뭐 토론방도 있고 뭐 재무 비율도 다 나와 있고 되게 네. 편리하긴 한데 작가님은 이 네이버 증권 이용하시나요? 네, 당연히 이용하죠. 여기서 어떤 정보들을 좀 보세요? 일단 네이버 증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네이버에서 종목별로 들어가서 뉴스를 네. 딱 찍으면은 네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복된 뉴스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오, 네. 그러니까 뭐 많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중복된 뉴스가 정리되어 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종목 토론방이 있다. 네네네. 거기서 막 별의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네. 네. 그 재밌습니다. 네, 맞, 재밌어요. 맞아요. 재밌어요. 예. 그래서 보게 됩니다. 아... 예, 그리고 또 바로 공시로 이어진다. 예. 그러면 그 종목 토론방에서는 작가님은
주로 어떤 것들을 좀 눈여겨보나요? 뭐 거기 쓸모없는 정보와 좀 그래도 정보가 있는 게 섞여 있잖아요. 예. 어떤 걸 좀 보시는 편이세요? 그 주식 담, 아, 그 주담이라고 하죠. IR 그 담당자. 네네네. 그 담당자랑 통화한 기록. 아. 내가 전화를 해봤더니 어떻대더라. 아,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직접 그 사무실로 가서 사진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오. 그래서 내가 사무실 가봤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더라요 하면서 네. 찍어서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네. 거 가보고 싶잖아요. 아, 그쵸, 예. 그쵸. 공장 갔다 온 소감. 그쵸. 이런 거 올려놓은 사람도 있어요. 끝내주는 정보죠. 아,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이제 필터링해서 보시는구나. 그렇습니다.